지난 1월 12일 IT 지진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사상자도 필리핀, 키르기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터키에 이르기까지 올해 들어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도 무려 500건이 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동물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닥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동물들. 오늘의 스펀지 스페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동물의 육감입니다. 최첨단 과학 장비로도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닥치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 하지만 동물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9일 규모 7.6 강진이 파키스탄을 강타했는데요. 지진 발생 직전 새들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2008년 쓰촨성 지진 때에도 지진 전 두꺼비 떼가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와, 소름 끼친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CCTV 뭐야? 영상입니다. 개, 강아지. 지진이 일어나기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개. 그런데 뭐야?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던 개가 경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 자리를 피웁니다. 우리 집 고양이 자주 저 소름 끼쳤어. 잠시 후.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에 놀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때쯤 개는 이미 문 밖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미리 안 거야. 건물이 흔들리기도 전에 미리 알고 밖으로 나가는 개. 하지만 사람들은 개가 나간 뒤에야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동물들은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대피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피리가 왜 이렇게 짓궂나? 이날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설칩니다. 게다가 개가 방으로 들어와 주인을 깨우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놈 새끼 그냥 혹시나 주인을 집 밖으로 유인합니다. 아, 왜 밖에나 나가고 그래요? 아유 참. 결국 개가 대문 밖까지 주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개 짖는 소리에 깬 이웃 주민들도 밖으로 나와서 개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무너진 집, 멀쩡하던 집이 순간 주저앉아 버렸는데, 사람들은 이날 시끄럽게 짖던 개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실제 화면인데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건물 덕분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사람들을 구한 것은 바로 이게 복돌이였는데, 그래서 양조라기 선생님 나도 몰래 잠결에 얼른 깨갖고 보니까 이 개가 잔인해져서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봤지 거기는 못 가고.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크게 짖었다는 복돌이. 덕분에 복돌이의 주인은 물론 이웃 주민 10여 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장창 다 떨어져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어났는데 어떻게나 빠져나는지 몰라. 집은 붕괴하겠고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주택까지도 크고 작은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돌이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크게 짖은 것일까요? 진짜 북돌이.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콘크리트나 철근이 파괴되면서 재료 분리가 발생하고 이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주파수 대역에서 볼 때 2만 헤르츠 혹은 그 이상이어서 소리의 크기만 적당하다면 동물들이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이나 건물이 무너지기 전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걸까요? 직접 실험을 해봅시다.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은 60Hz에서 5만Hz 사이.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은 20Hz에서 2만Hz 사이인데요. 2만Hz의 소리를 듣기 전 먼저 청각 나이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모두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 4000Hz. 들었어. 들리십니까? 네, 이 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청각 나이 40점. 자, 조용 조용. 난 2000Hz.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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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오, 들려 들려. 청각 나이 30대 후반. 난 3000Hz. 들려 들려 들려. 들려 들려. 들려 들려. 어우, 안 들려. 청각 나이 30대 초반. 어머. 안 들려. 들려 들려. 전혀 안 들려. 안 들려요? 어. 청각 나이 20대 후반. 오, 들린다.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나도 안 들려. 진짜 안 들려요? 청각 나이 20대 초반. 저. 들려. 오, 안 들려. 아, 들리는데? 들리는데? 누가 들려? 저 들리는데? 저 들리는데? 이들 초반이잖아. 청각 나이 10대. 자, 조용 조용 조용. 들려. 이것도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소리. 청각 나이 어린아이. 어, 들려. 아니, 조명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19000Hz. 진짜 안 들린다. 진짜 안 들린다. 어디까지 들리셨습니까? 그게 들리면 개지. 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2만 Hz 이상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들리지, 우리는.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전혀 안 들리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내는 리모컨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2만 헤르츠의 소리가 나온다는 리모컨. 실험맨에게 들려주니 역시나 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자, 이번엔 개에게 직접 들려줘봤습니다. 잔다, 잔다, 잔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고개를 드는 개. 야, 대박이네. 리모컨에서 손을 떼자 다른 곳을 보더니 리모컨을 누르자 이쪽을 바라봅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에 관심을 보이는 개. 신기하게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가 듣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너 뭐야? 뭐라? 진짜 신기해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도 이 소리에 반응할까요? 와, 히트다. 개가 사람보단 안 돼요? 와. 오. 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피해. 와. 와, 대박이다. 오, 싫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멀리 피했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자 다가오는 개. 그러다 물리지, 어이구. 밥을 먹던 개 역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저 리모컨은 왜 있을 것 같아요? 맹견들. 아니죠, 개끼리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자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이기에 이토록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는 걸까요? 어머, 그냥 막 싫어요. 싫어하는 소리인가 봐요, 저. 아무리 귀 기울여봐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2만 헤르츠의 소리.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만 헤르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켜봤습니다. 단 날카로운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시 귀를 막아주십시오.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닐 거예요. 조용. 자, 이것이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변환시킨 건데요.
좋은 소리는 아니네. 아, 각자. 안 듣는 게 낫다. 이번엔 지진이 발생하기 전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가 난다는 가설을 토대로 지진 실험을 진행해봤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진 발생 5초 전 2만 헤르츠의 경고음을 미리 들려준 뒤 각각 실험맨과 개의 반응을 비교해봤는데요. 반박인데? 과연 실험맨과 개는 지진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먹는 것에 집중하는 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반면 네. 실험맨은 게임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지진 발생 10초 전. 옷감으로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는 동물. 혹시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까?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동물의 입각. 건물이 흔들리기도 전에 미리 대피하는 이 개의 모습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도 일어날까요? 네, 진짜 멋있어요. 그 결과를 곧 공개합니다. 자. 지진 발생 10초 전. 지진 발생 5초 전. 대피하는 개. 개가 나가자 규모 4.0인 지진이 발생합니다. 서서 뛰어가야지. 실험맨은 이제야 지진을 느낀 듯 일어섭니다. 2만 헤르츠의 경고음을 전혀 듣지 못해 대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경고음이 진짜 저 밥 다 먹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냥? 그리고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서야 대피를 한 실험맨.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집안 곳곳의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들이 먹이에 되게 약한데 드디어 실험 종료. 흔들리던 지진이 멈추면서 다시 와서 먹나? 조용해진 실험장. 바로 그때 또다시 식욕이 자극되고 실제 이러한 동물의 육감은 지진 예보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관찰한 중국 천진시는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규모 7.4의 지진이 중국 천진시를 강타했습니다. 천진시 주민들은 동물들 덕분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동물의 육감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팀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구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이 전자파로 인해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사카 대학에서 실험한 영상인데요. 전자파를 가하자 뱀이 수조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햄스터들은 불안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지진 발생 전 모습과 비슷한 걸까요? 렌즈가 흩어진 때 동물이 暴れたり、あるいは潜ったり、 또 오사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동물들의 신경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상승시키는데요. 세로토닌이 상승하면 동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겪게 돼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이상 행동으로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まあ、大地震の前に動物が異常行動するというのことは、まあよく言われていて、またそういうことが、まあ、確認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必ずしも全ての地震で起こ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정확한 과학이 아닌 여러 가지 가설로 얘기되고 있는 동물의 육각. 최근 영국의 한 생물학자도 수컷 두꺼비를 통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신기하기만 한 동물의 육각.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일부인 그들에겐 특별한 감각이 아닐지도.